박진주 인생 연기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간호사 현실 연기를 소화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간호사 말투 요청도 지겨우시겠지만, 권태리서도 조금 살짝 보여주세요. 조금 간호사 말투 요청도 물론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권태리서 살짝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권혁수님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진료 보실게요. 1층 창고로 가셔서 약 받으실게요. 아 근데 채팅창에 이 말투 쓰는 간호사 분들이 전국에 38만 명이라고. 어떻게 아니 이런 말투를 어떻게 캐치하게 되셨죠? 사실 간호사 역할이 들어왔을 때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요? 그리고 사실 또 너무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어서 너무 소중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간호사를 그냥 평범한 간호사로 하면 그냥 간호사로 끝날 것 같아서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 속에서 간호사분들이 진짜 어땠는지를 돌이켜봤을 때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띄어읽기가 좀 독특하긴 하죠. 네. 사실 네. 좀 시도를 해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비호감으로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정색을 하고 있잖아요. 진주 씨는 뭘 해도 비호감이기는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역할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예, 지겨운 부분도 있을 텐데 다음 역할로 간호사에게 또 들어온다. 네. 그럼 한다 안 한다? 전 할 것 같아요. 이 말도 그대로. 이게 그 지겹다는 그 말이 네.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때까지는 계속 그 모습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한 마디 해도 돼요? 여기 자꾸 한마디. 채팅창이 자꾸 너무 신경 쓰이는데 왜냐면 여기 자꾸 비즈니스 같다. 네. 그리고 혁수 웃음이 영혼이 없어서 더 비즈니스 관계 아니 안 친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사실 저도 지금 그 혁수 오빠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사람 같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뉴스룸 인터뷰 갔다고. 지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네. 저도 너무 죄송해요. 진짜.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나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 솔직히 진짜 죽고 싶어. 아니. 너무 괴로워서. 안다니까. 너무 괴로웠어. 소리 한번 지르고. 가자. 가자. 1층으로 가실게요. 가시.